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입니다. 먼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뒤에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외상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 연골의 마모와 소실이 발생하고 주위 뼈와 인대, 힘줄까지 염증이 진행되어 통증이 심하고 보행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심하게 닳고 손상된 관절을 깎아내고 이를 금속합금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연골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절 주위 인대나 힘줄 등은 본인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관절 연골만 교체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절개로 인해 관절에 흠 조직이 1 내지 3개월에 걸쳐 생겼다가 서서히 없어지게 되므로 수술 직후에는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근력에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은 운동을 통하여 극복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운동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은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행하고 조금씩 늘려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많이 느껴지면 하던 운동은 중단하고 잠시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입원 치료 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릎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시되 무리하지 않으셔야 치료 후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상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침 식사 이후, 점심 이후, 저녁 이후 등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복 시기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동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